자, 반갑습니다. 다사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네, 영어 외부 지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 지문을 구글에 막 찾아봤지만 똑같은 지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그냥 쌤이 그냥 다 분석을 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제목은 십장생 돼 있고요. 장수를 나타내는 10가지 상징이 되겠습니다. 자, 10가지 상징인데요. 이게 파트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Natural Elements랑 그다음에 The Animals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거기 나뉘어서 이해를 하면은 아마 좀 쉬울 것 같네요. 자,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The first is the sun. 자, 그첫 번째가 바로 태양이다, 해다 라고 돼 있고요. It rises every day without fail. 자, 여기 보면은 뭐 어려울 건 없죠. 그것은 뜹니다, 매일매일 뜹니다 돼 있고요. 저기 without fail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Without fail, 요거는 뭐 밑줄 한번 꺼볼게요. 자, without fail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틀림없이라는 뜻이죠. 틀림없이, 실패 없이 이런 뜻이니까요. 틀림없이 매일매일 뜹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와 있고요. Is a source of life.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럼 밑줄 들어갈게요. Source of life. 돼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합니까? Representing a wishful eternal life. 돼 있네요. 자, 이거는 사실 thus라고 돼 있지만, 이 thus를 사실 콤마로 바꿔도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요. 그래서 뭘 나타내 줍니까? wish, 어떤 바램을 나타내 주죠. 영원한 어떤 삶, 영생이죠. 영생에 대한 어떤 기대를 나타내 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end가 나오고요. so are the mountain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게 so가 나왔고요. 동사 주어가 나온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주어고요. 도치가 되어 있죠.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도 뭐잘 알겠지만은 so가 이렇게 나왔을 때 뭐뭐도 그러하다, 뭐뭐도 그러하다는 표현으로 so are 주어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mountains도 그렇습니다. 산도 그러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바로 앞 문장을 보면 알수 있겠죠. 이 태양이 어떤 그 뭡니까? 영생을 뭐 나타내 준다, 생명의 근원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으니까는 산도 그렇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운틴즈 다음에 후즈가 나왔습니다. 후즈부터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체인징까지 묶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후즈가 나왔고요. 후즈는 여기서 이제 뭐 관계 대명사인데, 자, 후즈를 쓰는다는 이유는 다 있죠. 자, 후즈를 쓰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뭐 위치는 안 되겠죠. 위치는 안 되고요. 선행사가 있으니까 what도 안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that도 안 되겠죠. 되는 것은 후즈밖에 없습니다. 자, 후즈가 오게 되면 되게 완벽한 문장이긴 하지만 이제 뒤에 명사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 산의 shape, 형태와 appearance, 어떤 생김새죠. 이 생김새가 어떻다? seem to be never changing. 이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산도 그렇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and 되어 있고 can withstand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mountains가 주어다 보니까요. 이게 withstand가 이게 are이 동사 1번, 이게 동사 2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뭐할수 있습니까? 견딜 수 있습니다. The weight of time. 자, 이것도 뭐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the weight of time. 시간의 무게가 되겠죠? 시간의 무게를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접두사라고 해야 될까요? with라는 접두사가 붙을 때는 이제 against라는 뜻. 이제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뭐 대항하여,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자, withhold라는 이 단어를 선생님께서 써 놓으셨더라고요. 자, withhold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거는 뭐를 보류하다 또는 뭘 제재하다 이런 뜻이죠. 자, 아, 제지하다. 비싼데. 아무튼 뭐 그런 뜻입니다. 자, hold가 뭔가를 잡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진행하지 않고
잡고 있다, 막는다, 뭐 이런 뜻이겠습니다. 자,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번호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3번. 자, 물입니다, 물. depicted as the sea or waterfalls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 뭡니까? 동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 있는 water를 꾸며주는 부분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묘사된 거죠. 뭘로 묘사됩니까? 바다라든지 아니면 waterfalls, 폭포로 이제 묘사되는 그 물이. 물도 또 뭐라고 합니까? A symbol of life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계속해서 어떤 이 생명을 나타내주는 이제 그런 상징물이 되고 있죠. 태양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그 장수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물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생명, 이거에 대한 상징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물이 왜 이걸 나타내냐? 이유가 나왔습니다. Because of how it flows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요. 자, because of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인데 의주동이 나왔습니다. 의주동. 뭐, 올수 있겠죠. 그래서 how니까 방식, 방법이 될 거고요. 그 물이 흐르는 방식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물이겠죠. 이 물은 상징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하모니를 상징하고. 자, 버들소 나왔습니다. 버들소니까 당연히, 하모니가 A. Endless power가 B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좀 네모로 좀 묶어줄 필요가 있겠네요. 보니까. 네모로 묶어보겠습니다. 하모니고요. 그 다음에 Endless power. 이런 것들을 또 상징할 수도 있더라. 자, 그러면 물이 나타낼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Life였고요. 두 번째는 Harmony. 세 번째는 Endless power. 이런 것들을 물이 상징할 수 있더라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 상징할 수 있답니까? 왜 상징할 수 있는가 보니까요. 여기 as가 나왔고요. 당연히 접속사 as고요. 자, 여기 밑에 부분이 아마 전부 다 이제 as의 절이겠죠. as절. 왜 그렇습니까? 이 물이 뭐할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죠. 그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nothing under heaven is softer or more yielding than water. 자, 보겠습니다. 자, nothing under heaven, 이게 이제 주어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이게 묶으면 되겠죠. 하늘 아래 그 어떤 것도. 그래서 nothing이 여기서 이제 주어입니다. 주어고요. 그 어떤 것도 softer 하거나 좀더 yielding 하지 않습니다. 뭐보다? 물보다. 자, yielding이란 이 단어가 나왔는데요. 저이 단어 한번 해주시고요. 뜻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은 일단은 우리가 좀 많이 잘 아는 게, 양보죠, 양보. 그래서 양보를 잘하는. 자, 이런 뜻이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유연한. 뭐 이런 뜻. 아니면 잘 구부러지는. 구부러지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게 원래 뭔가를 만들어내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수확이 많은 한자 요거 맞죠? 수확이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아마 앞에 소프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쌤 생각은 아무래도 이 유연한 요 뜻이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 아래 물보다 더 부드럽거나 또는 더 이렇게 유연한 것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연하니까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조금 착한 것 같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데 나왔고요. 자, when 나왔습니다. When 뭐할 때입니까? 뭐할 때? It attacks th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도 when절이기 때문에 이제 왼절에서 다 묶어주고요. 어디까지 묶어줘야 되는가 보니까 레지스턴트까지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에 안 좋은 점이 콤마를 좀 많이 빠뜨렸네요. 보니까는 자 일단 여기 뒤에 레지스턴트 뒤에 콤마가 있으면은 아이고 콤마가 있으면은 더 좋은데 자뭐할 때입니까? 그것이 뭐할 때입니까? 공격할 때죠.
어떤 걸 공격합니까? Things hard and resistant이 나왔습니다. 이거 묶어주면 될것 같아요. Hard and resistant가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주는구나. 그래서 뭔가 단단하면서도 뭔가 잘 버티는 어떤 그런 것을 공격할 때. 그러니까 조금 적인데 좀센 녀석인 거예요. 좀 힘든 녀석을 공격할 때는 자, 뭐라고 나옵니까? There is 나왔죠. There is 당연히 동사고요. Not one of them.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That부터 그까지가 앞에 있는 얘네를 꾸며주겠죠? 자, not one이니까요. Not one은 여기 프린트물에 보니까 none이라 되지, none. 뭐 같은 뜻이니까요. 자, 그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 뜻이죠. 어떤 것도 they can prevail. prevail 할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 prevail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prevail. 이것도 밑줄 좀 긋고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prevail 하면은 원래는 이제 그 뭔가 만연하다. 만연하다. 만연하단 말은 이제 많이 널렸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뭔가 우세하다. 우세하다. 그 다음에 뭔가를 능가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아마 이 중에서 뭔가를 뭐 우세하다 또 능가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이 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물을 능가하는 것은 그들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물이 짱이라는 얘기죠. 물이 뭔가 유연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은 이렇게 뭔가 붙을 때, 뭔가 싸움이 붙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누구보다 더 강력한 것이 바로 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대나무 얘기가 나오고요. 자, 대나무 보겠습니다. 대나무는 뭐라고 합니까? It's a symbol of resilience. resilience네요. resilience. resilience란 말은 이제 뭔가 우리 복원한다 그러죠. 복원. 복원력. 오뚜기처럼. 복원력을 나타내는 resilien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원력의 상징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자 이제 이유가 뭐 여기서 나오고요. 뭐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as부터 나와서 이제 그게 구부러지죠. 구부러집니다. 여기부터 브레이크까지 다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 as절이고요. 그것이 구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압력에 뭐 하기보다는요. 부러지기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선생님이 쳤을까요? 아마 이거를. 이게 선생님이 만약에 쳤다면, 이게 타이핑을 직접 하신 거라면,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브레이크 S가 붙어야 될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밴드랑 브레이크랑 서로 지금 뭐 비교하는 거니까, 주어가 it이니까 it 밴드를 맞잖아요. 근데 it break인데 it break란 말은 없죠. it breaks가 되겠고. 그래서 만약 타이핑을 하셨다면 s를 빠뜨리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break가 맞다면 그렇다면 앞에 이제 조동사 should 같은 것들이 생략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두 가지로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s를 빠뜨렸거나 선생님이 아니면 그대로 가져왔다면 앞에 이제 should가 있을 걸로 우리가 좀볼 수도 있습니다. 때는 뭐 그렇고요. 자, it has been a common symbol for scholars for this very reason. 자, 그래서 it은 당연히 여기서 이제 대나무를 이야기하겠고요. 이게 대나무죠, 당연히. 이것이 has been a 뭐였다? 완료시제고 common symbol 그러니까 흔한 어떤 대표적인 어떤 상징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어떤 학자들이죠, 학자들. For this very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었습니다. 뭐 대나무는 우리 보통 선비들 많이 이야기하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파인 트리즈입니다. 파인 트리즈는 파인애플이 아니고요. 뭡니까? 소나무죠, 소나무. 자, 소나무는 에버그린. 항상 녹색이죠. 항상 녹색이고요. 자, remain the same through the seasons. They symbolize immortality라는 immortality. 자, remaining 나서 remaining. 이거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저 코마는 나왔고요. 아마 이거 because 아니겠습니까? because.
미꺼주가 생략된 것 같고요. 자, 유지하기 때문에 뭐를?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그래서 뭡니까? 그들은 상징합니다. 뭐를요? Immortality를 상징합니다. 뭐 당연히 이거는 뭡니까? 불멸이죠. 불멸. 불멸.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수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Immortality는 이거는 뭐 안 죽는 거죠. 안 죽는 거. 불멸 또는 불사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Immortality랑 조금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뭐 있죠? Reality가 있죠. Reality. Immorality 하면은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부도덕이죠. 부도덕. 비싸게 생겼으니까는 좀 요거 잘 좀 구분해 주고 가는 immortality, immorality. 자, 아무튼 뭐 소나무는 뭐 이거밖에 없네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요거 혹시 모르니까 요거는 일단 네모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immortality는 네모를 일단 칠게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자, 그 다음에 영지 나왔어요. 영지버섯 혹시 들어봤습니까? 영지버섯. 뭐 광고에도 가끔씩 나오기도 하는데, 자, it is a fabled mushroom. 되어 있습니다. 자, fable 한다는 말은, 이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약간 전설적인 이런 뜻이죠. 전설의. 이것은 전설의 버섯입니다. 자, 어떤 버섯입니까? 대부터 묶으면 되겠죠? 끝까지 묶어도 되겠습니다. 자, grants immortality죠. 자, grant 한다는 말은 뭔가를 준다라는 뜻이고요. 불멸, 불사. 영원한 생명을 주는 버섯. 됐죠? 근데 누구한테 줍니까? To those라고 나왔습니다. To those. 자, 근데 여기 보면 grant라는 동사 나왔는데, 이거 뭔가 준다 그랬잖아요. 수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근데 grant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좀 봐야 될게요. 자, grant라는 동사. 자, grant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 to B입니다. A to B. 그러니까 4형식으로는 안 쓰고 3형식으로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rant, 목적어, 뒤에 to, 이 to는 당연히 전치사 to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immortality가 이제 목적어고요. to those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those who 나왔고요. 당연히 who부터 끝까지가 those를 꾸며주겠죠. 어떤 사람들한테 이걸 전해주냐 하면은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겠죠. 먹는 사람들. 먹는 사람들한테 주는데 벗 나왔고요. 근데 이 버섯을 누가 갖다 누구에 의해서 발견된답니까? 오직 사슴이라든지 학, 두루미 이런 거죠. 크레인즈가 밑에 나오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런 버섯. 이런 버섯이 바로 영지가 되겠다. 됐죠? 뭐 중요한 게 없어 보이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이거든요, 구름. 구름의 가장자리. 구름의 가장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주어네요, 지금. 이 부분이 주어고요. 이 구름의 가장자리가 종종 어떻게 됩니까? 묘사되죠? 뭐로 묘사됩니까? With a similar shape. 뭔가 비슷한 모양입니다, 비슷한 모양. 뭐와 비슷한 모양입니까? As the 영진. 그 영지 그 버섯 모양이랑 구름의 모양이 좀 비슷한 거예요. 알겠죠? 영지버섯 여러분 뭐 아,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있습니다. 그 약간 좀 뭔가 이 판타지 구름 같은 그런 모양인데요. 그렇게 묘사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들은 represent the union of dual principle of the yin and the yang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당연히 구름이겠고요. 구름은 뭘 나타냅니까? 자, 요거는 이제 묶어야겠네요. 네모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더부터 그래서 the union of dual principle of the yin and the yang까지 이거를 나들. 자, union이니까 뭔가 이제 결합이겠죠, 결합. dual principle 두 가지의 원리인데요. yin and yang입니다. 왠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우리 음양 들어봤죠, 음양. 음과 yin은 이제 음이고요. 양은 양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 이거를 나타내 주더라. 구름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콤마 그다음 나왔고요. 콤마 ing 분사구문이죠, 당연히. 그러면서 또 뭐가 됩니까? Perfect symbol of harmony입니다. 하모니가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하모니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저기 아까 물이었습니까, 물?
물에서 아마 하모니가 나왔던 것 같은데, 구름에서도 다시 한번 하모니가 나오네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natural elements 끝났고요. 이제 동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을 보니까요, 학이 나오죠, 학. 학이고요. 자, 학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as one of the oldest animals. 가장 오래된 동물 중에 하나. 하나고요. 자, as가 일단 나왔고요. 이거는 그냥 묶어도 되겠네, 그냥. 묶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들의 long lifespan. 오래 산대요. 얘네들이. 아주 오래 살기 때문에, 뭐랍니까? 그들이 뭘 나타내 주죠? happiness and eternal youth. 자, 요것도 이제 내붙여야겠죠. 아무래도. 행복과, 동그라미 되어버렸네요. 자, 요거는 지우고요. 네모를 쳐야 돼, 네모. 네모. 자, 행복과 영원한 어떤 젊음을 나타내 주더라. 자, 또한 나왔고요. because 그들이 또뭐 합니까? 뭘 나타내 줍니까? because는 because를 그러니까요. 이제 묶어 보겠습니다. they 해서 choose mate for life. 평생의 어떤 동반자를 고르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림이 또뭘 상징합니까? 요것도 네모쳐야겠죠, 당연히. A long marriage. 이제 긴 결혼 생활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부부한테 뭐 주면 좋겠죠, 이런 것들을. 오래 같이 살라는. 그래서 쌤이 지금 네모친 것들이 이제 이것들 의미하는 바를 쌤이 네모치고 있는데요. 이거 잘 연결해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요. 이제 사슴이죠, 사슴. 사슴인데 일단 Dear living peacefully in the forest까지가 일단 주어고요. 네, 묶으면 되겠죠, 이렇게. 주어고요, 동사입니다. 자, 뭐의 상징이냐면 얘도 또 하모니네요. 하모니. 하모니가 많이 나옵니다. 자, 하모니가 된걸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자, 하모니를 나타내는 게 아까 물이 있었고요. 워터가 있었고요. 그다음 아까 또 뭐가 있었습니까? 구름이 있었죠. 구름, 클라우드. 그다음에 지금 본 것처럼 deer. 얘네들이 지금 다 하모니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뭐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와도 어쩔 수 없고요.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turtles, 거북이죠, 거북이. Taoist philosophy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교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도교? 도교. 선생님 뭐잘 모르겠는데, 도교입니다, 도교. 도교에서 거북이의 curvy top part of the shell.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죠. 주어가 좀 길기 때문에, 밑줄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 여기까지가 다 주어죠. 껍질의 그 뭔가 굴곡진, 굽어진 그 윗부분, 알죠? 윗부분이 뭘 상징합니까? 바로, 자, 이것도 네모로 묶어야겠네요. 하늘이네. The heaven을 상징하고요. 반면에, the bottom part of the shell. 이것도 이제 또 밑줄 꺼주면 되겠네요. 이그 껍질의 아랫부분이죠. 껍질의 아랫부분은 뭘 상징합니까? 이것도 네모. 바로 땅을 상징합니다. 아마 지구가 아니겠죠. 땅이겠죠. 이거는. 땅을 상징하더라. 그러니까 거북이의 등껍질 윗부분은 하늘이고요. 그 껍질의 아랫부분은 땅을 상징하더라. 자,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이 동물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be supposed to carry. 뭘 하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 동물이 뭐 한대요? 짊어진다는 거죠. The world on its back. 그 등껍질 위에다가 뭘 짊어집니까? 바로 이 세상을 짊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in Buddhism too. 불교겠죠, 이거는. 자, 불교에서도 이 거북이는 뭐랍니까? 중요한 상징인데요. 자, knowing that for centuries turtle shells were used to predict the future, it is not surprising that.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좀잘볼 필요가 있는데, 자, knowing이 나왔습니다. knowing. 저 knowing이 나왔는데, 보니까요. knowing now 대신 나왔죠. knowing now that. 그 대절을 안다는 말인데, 요거는 이렇게 묶어주고요. 수세기 동안
거북이의 그 등껍질이 were used to predict.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됐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족이죠. 알기 때문에. 또는 알아서. 뭐 다르게, 아마 때문에가 제일 적당할 것 같네요. 자, 알기 때문에. 자, 이 부분 보세요. It is not surprising that 이렇게 됐습니다. 이 뜻이죠, 이때. 이 뜻입니다. is 왔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밑에는 대시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주어가 is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사구문으로 만들 때 주어가 is이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쌤이 생각했을 때는 이 knowing 이 구문, knowing 구, 이 분사구가 아마 주어는 아마 사람이었을 거야, 사람. 그 우리가 아니면 또 인간들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고, 자, 이 부분은 it 뜻이잖아요. it 뜻인데 아마 의미상의 주어로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대절은 놀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아마 보면은 이 구문 자체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해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생략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이라는 주어가 아마 생략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뭐가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자, 그들이 they find their place amongst the big ten. 자, 그들이 찾는데요. 그들이 그들의 자리를 찾습니다. 자, amongst는 그러니까 among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어디에서 big ten. big ten이란 말은 이 지금 10개의 상징물이 있었죠. big ten 고운 것 같고요. 이 사이에서 그들의 자리를 그들이 찾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거북이도 그만큼 좀 먹어준다는 거예요. 안 밀린다. 꿀리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sometimes부터 또 나왔네요. Sometimes the moon or the heavenly peaches. 달이죠, 달. 달이랑 뭡니까? 천도복숭아인 것 같아요. 얘네들도 또 뭐랍니까? 또한 더해질 수 있습니다. The ten longevity sign. 이열 개의 상징물에 더해질 수 있대요. 그리고요. 이것도 좀 콤마가 좀 있으면 좋은데. 콤마 ing 하면 딱 좋잖아요, 보기가. 코마 좀 빠뜨린 것 같고. 자, 분사구문 하면 만약에 이게 메이킹을 분사구문으로 본다면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Making them the 12 longevity signs. 그들을 뭘로 만들어 줍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그래서 10개의 상징이 아니라 12개의 어떤 상징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그냥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 보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the longevity symbols. 자, 이 뭔가 이 장수를 나타내는 이 상징들은 사용되어서 뭐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까? Decorate walls죠. 그 벽이죠, 벽. 벽을 이렇게 뭔가 꾸미는데 사용이 되어 왔는데, 하지만 small TV, 작은 어떤 그림들은 often offered. 이게 수동이죠. 제공되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언제? 새해죠, 새해. 새해 이런 것들 좀 이게 막 나눠졌나 봐요. 뭘 위해서입니까? To bring good fortune. 행운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To the receiver. 그 받는 사람에게. 자, 여기 에젤에즈가 나왔고요. 에젤에즈는 동그라미 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에젤에즈 나오면 앞뒤가 바뀌죠? 근데 뭐 우리는 뭐 상관없습니다. 뭐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에도 또 이게 사용이 되는데, 뭐와 같은 특별한 경우입니까? 60th birthday. 환갑이라고 그러죠, 환갑. 환갑이라든지 또는 wedding ceremonies. 그 결혼식. 이런 데에도 얘네들이 이렇게 제공이 됐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today, 오늘날, you can see countless of them. 수많은 그것들을, 이 상징들이죠. 상징들을 볼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 가면요? 인사동에 가면. 마지막은 뭐 길긴 하지만 뭐 크게 뭐 실속 있는 건 없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보면 되겠고요. 고민이 드는데 이중섭 있죠? 이중섭을 지금 시간이 거의 한 30분 됐는데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빨리 할게요. 이중섭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종섭이고요. Born in 평원 사우스 평안 프로빈스입니다. 평안남도고요. 평안남도에서 태어났고요. 시작했습니다. 그의 예술 어떤 에듀케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언제 시작했답니까? He was in high school. 고등학교 때뭐 이걸 시작했다고 하고요. 뭐큰 내용 없고 넘어갑니다. 아마 이거는 인물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아마 이제 내용일치 뭐그 정도의 내용일치 아니면 어법인데 아마 여기에서 나온 어법은 크게 어렵지 않은 어법일 것 같아요. 이글 자체가 어려운 글이 아니니까. 자, 1936년에 그는 가쪼 일본에 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그 공부를 계속 하려고 갔고 콤마웨어 나왔습니다. 콤마웨어. 콤마웨어. 자, 콤마웨어는 이제 그 계속적 용법이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는 만났죠. 그의 평생의 어떤 사랑. 사랑이 여기서 이제 그 애인이겠죠. 사랑하는 사람. 야마모토 마사코를 만났죠. 공부하러 보내놨더니, 공부는 좀안 하고, 연애를 막 했네요, 이렇게. 아,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 당연히 뭐, 만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가세요. 자, 이분이 이제 돌아왔죠, 한국에. 43년에 돌아왔습니다. 자, 왜 돌아왔냐면은, 이제 as 나왔고요. 이 as도 아마 접속사 as인 것 같아요. 접속사 as고요. 왜 그러냐 보니까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봐요. 2차 세계대전이 하이튼드 돼 있죠. 하이튼. 하이튼 됐단 말은 뭔가 더 어떻게 더 심해졌다는 얘기겠죠. 더 심화되어지고 한국으로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43년에 돌아와서 뭐 했답니까? 돌아와서는 결혼했죠. 야마모토랑 45년에. 넘어갑니다. 자, 이 이제 부부가 이제 같이 살았죠. 얼마 동안? 겨우 7년 동안. 7년 동안 같이 살았고요.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They were impoverished 됐습니다. impoverished 했단 말은 상당히 가난했다 이런 뜻이죠.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Korean War. 한국 전쟁 때문에.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됐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서 이제 7년 살았는데 이제 한국 전쟁이 터져버려서 뭐더뭐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없죠. 넘어가고요. 자, 한국 전쟁 동안에 그들이, 자, took refuge라는 표현이 이제 나왔습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이거 일단 네모를 좀 칠까요? took refuge in이라는 게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디로 대피하다라는 뜻입니다. 대피하다. 어디로 대피하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대피했습니까? 부산으로 대피했죠? 부산으로 대피했고, 나중에 어디로? 제주도까지 대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넘어가고요. 자, one of Lee's signature works is silver oil painting he completed during this time. 자, 주어가 좀 기니까요. 밑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자, one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주어고요. 정확한 주어는 one이고요. 그래서 동사가 뭐가 왔습니까? is가 왔죠. 가장 시그니처한, 뭔가 대표할 만한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실버 호일. 선생님, 그 그림을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은박이죠. 은박, 호일. 은박, 호일로 된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림입니까? 이 히부터 묶어주면 되겠죠. 이 시기에 그가 완성한 그림. 자, 이렇게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He used tin foil from cigarette packs. 그가 사용했죠. 그 호일을 그 담배 알죠 담배 여러분 뭐 아는 사람 분명 있을 건데 담배 안에 그 은박지로 돼 있잖아요 그 은박지 얇은 그 은박지죠 그거를 사용했답니다 자왜 그걸 사용했답니까 비코즈 나왔고요 비코즈 절이고요 당연히 그가 뭐가 없으면 여유가 없었죠 종이를 살수 있는 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뭐 담배 안에 그 은박지를 사용했고요 넘어갑니다. The sparkling surface combined with Lee's affectionate views on life and love created a unique aesthetic effect. 자, 뭔가 스파클링하는 그 surface, 그 은박지가 어땠습니까? 반짝반짝하죠?
그 표면이고, 자, 일단 요건 이제 주어니까 밑줄 긋겠습니다. 이 표면이, 근데 표면인데, 뭐랑 결합되었습니까? Combined with 이 이중섭 씨의 affectionate views입니다. affectionate 하면은 뭔가 애정어린 어떤 관점이죠. 뭐에 대한 관점인가? 인생과 이 사랑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것과 결합이 돼서요. 이 반짝반짝 그 표면이 뭘 만들어냈냐면은 아주 독특한 미적인 효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갑니다. 자, due to hardship.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 사람, 이중섭 이분이 그의 와이프와 두 아이를 보냈죠? 다시 돌려보냈죠? 일본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헤어졌죠? 가족들이 헤어지는 거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진짜로. 슬프기도 하고요. 선생님도 이제, 쌤 가족이랑 이게 몇달좀한 반년 정도 떨어져서 한번 지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그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이 이분 이중섭 이 분의 이 심경이 좀 이해가 될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그리웠을까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렇죠. 쌤도 지금 아이가 5살인데 너무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6개월 정도 떨어져 있었을 때참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렇게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 after the separation,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별하고 나서 그가 그리워했죠. 그들을 desperately, 아주 절실하게 그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자, 콤마 나왔고요. 위치가 나왔습니다. 콤마 위치. 그런데 이것이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마 이런 어떤 그리워한 이것이 영향을 줬죠? 그의 작품에. From that point forward. 그때부터, 그 시점부터. 쭉, 앞으로. 그죠?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의 그림에 어떤 그런 감정들이 좀 많이 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that point부터 영향을 좀 많이 끼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또 넘어가세요. 자, Family on the Road. 이게 작품 이름이죠. 이탈릭체니까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이게 지금 이 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동격이죠, 이렇게. 1954년에 어떤 오일 페인팅이래요. 유화라 그래야 될까요? 유화. 유화인데 이게 제목이 Family on the Road입니다. 이것은 뭘, 묘사하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뭘, 어떤 걸 묘사해주냐면은, 그러니까요. 아, 이게 끌고 있는 이중섭 그분을 묘사하고 있대요. Leading an ox cart. 그 소고 달구지라 해야 될까요? 달구지를 끄는 어떤 이중섭 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가 또뭘 끌고 있습니까? Carrying, 뭘 태워주고 있습니까? His wife and his sons. 와이프랑 아이들을 태운 거예요. 그소 달구지에다가. 근데 그거를 지금 이중섭 씨가 뭔가 지금 끌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나타냅니다. 딱 봐도 알겠죠? 뭔가 이 가족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이 좀 그림에 묻어나지 않았을까 보고요. 자, this painting reflected. 이 그림이 뭘 반영해 줍니까? 바로 요거는 이제 중요한 표현이 되겠네요. Lee's longing이겠죠. 내모치도록 하겠습니다. longing 하면은 어떤 갈망이죠, 갈망. 갈망. 뭐에 대한 갈망? For his separated family. 뭔가 지금 떨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어떤 갈망을 나타내더라.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He also wrote, 썼대요. 뭘 썼으면 numerous letters. 편지도 많이 썼답니다. 가족에게. 그 다음에, adorned them with colorful illustrations showing his endless love for his wife and two sons. 자, 이 편지를 많이 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adorn 했습니다. 자, adorn이란 말이, 이게 뭔가를 꾸미다죠, 꾸미다. 꾸미다. decorate 되겠네요, decorate. 꾸미다. 그래서 그것들을 꾸몄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댐이 뭡니까, 댐? 이 댐이 뜻하는 건 뭘까요? 앞에 지금 his family 나왔으니까 가족을 꾸미는 거는 좀 이상하죠.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letters가 될 겁니다. letters. 요게 되겠죠, 요게. letters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편지를 뭘로 꾸몄답니까? with 나왔고요. colorful illustration. 아주 colorful한 그림들. 뭐 어떤 그림입니까? 그게 바로 showing 나왔고요. his endless love. 끝까지 겠네요.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끝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 그림으로 막 장식을 한 겁니다. 편지를. 알록달록하게. 자, 알겠죠? 그래서 이 데미 패밀리가 아니라는 거, letters를 이야기하는 거를 좀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세요. 자, early letters written in 1953 됐습니다. 1953년에 그 이전에 편지들이네요. 아, 이렇게 묶으면 되겠네. 아이고,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written부터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고요. 1953년에 쓰여진 그런 좀 초기의 이 편지들은 뭘 보여줍니까? 그의 excitement. 어떤 그 흥분. 흥분이라도 볼수 있고 어떤 기대감이라고 좀 해석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as가 나왔고요. 자, as 절이 쭉. 그러니까 어떤 뭘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reunite 할 기. 그러니까 다시 만나는 거죠. 누구랑? 그들과. 이 대문 보겠습니까? 이 대문 당연히 편지가 아니겠죠. 편지랑 다시 reunite 할걸 기대하는 좀 이상한 사람이고 아마 이걸 이제 와이프와 이제 가족들을 나타내겠죠. 이 대문.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이 대문과 아까 네모친 대문이랑 이 대문이랑 서로 다른 대문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 만날 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 편지가 뭘 나타내게 있습니까? 당연히 어떤 그런 기대감, 어떤 신남 이런 것들, 흥분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he's longing for his family deepened as time went by. 자, 그의 그 뭡니까? 갈망이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그의 갈망, 뭐에 대한 갈망? 가족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됐습니까? 깊어졌습니다. 동사고요. 이거는 보면 되죠. time go by 한다면 시간이 흘러가다는 얘기죠.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 자, 이 as는 뭐뭐함에 따라 하면 되겠습니다. 뭐뭐함에 따라 깊어졌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자, 이중섭 씨 이제 소죠, 소. 소 그림 시리즈네요. 종종 뭐라고 불립니까? Portrait of the Korean Spirit. 이 한국인의 어떤 그 정서에 대한 그 어떤 표현이라고 불립니다. Spirit 하면은 정서라고 해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정신이라고 해도 될것 같고요. 아무튼 그걸 나타내 주면 돼요. 뭐 넘어가서요. 자, This famous series가 이 유명한 시리즈, 자, 보세요. 시리즈인데, 복수인데, 워즈를 썼죠? 그 말은 이게 시리즈를 하나로 본 거야. 하나로. 이제 그 전체, 한 세트로 본 거죠. 이 유명한 시리즈는, for the most part 돼 있고요. 대부분이고요. created가 동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was created네요. was created. 수동태네요. 보니까. 만들어졌습니다. 자, 언제 만들어졌냐면, when 나왔고요. 나머지는 다 when절이겠죠? 뭐, 이렇게 다 밑줄, 뭐, 꽂으면 되겠습니다. 어디 살 때였습니까? 통영에 살 때래요, 통영에. 경상남도 통영에 살 때, 이 시리즈가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 거기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The White Bull, 그, 소인데, 흰 소래요, 흰 소. 흰 소인데, depicted부터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중섭 씨의 그림에서 묘사된 이 흰색 그 손은 뭘 나타냅니까? 바로 white clad folk입니다. white clad, 이, 그 우리 백이 민족이란 말 들어봤죠? 백이 민족. 백이 민족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백이 민족 또는 한국 사람을 나타냅니다. 콤마 나오고 ing. 분사구문이죠. 그리고 뭐뭐하다. 그리고 또뭘 나타내 줍니까? 이 예술가의 national consciousness. national consciousness니까는 뭐이 국가적인 어떤 인식 아니면 뭐 애국심
아니면 이 국가적인 어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줍니다. 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현재 이 이중섭 씨 어떤 전시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시관의 큐레이터가 말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 자, 이중섭 이분이 뭘 겪었다고 합니까? 아주 심한 이 가난이죠, 가난. 가난과 질병을 겪었습니다. 언제? In the last phase of his life. 인생의 그 말년이죠, 말년. 말년에 아주 가난했고 많이 아프셨대요. 콤마 ing 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에 혼자 있었죠. 서울에 있는 레드크로스 하스피털에 혼자 결국에는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여기 끝이네요. 자, The River of No Return.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봐야 되나요?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이 시리즈는 그려졌습니다. In his final days. 이제 진짜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Final days에 이 그림 그려졌는데, 콤마 나왔고요. Inspired by, 뭐에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까? 바로, The title of the movie, starring Marilyn Monroe. Marilyn Monroe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Marilyn Monroe가 주연한 영화의 제목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러면 그 영화 제목일 수도 있겠네요. 돌아오지 않는 다리? 돌아올 수 없는 다리? 뭐 그런, 아, 돌아올 수 없는 강이네요. 다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강. 돌아올 수 없는 강. 모르겠습니다. 쌤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거기에서 땄대요. 자, despite his tragic later years. 자, 그의 어떤 그 이후에 비극적인 어떤 인생, 삶에도 불구하고. 자, subsequent appraisal of Lee's artwork. 자, 여기까지가 주어죠, 지금. 자, 주어가 좀 밑줄 쳐보겠습니다. 이게 주어죠, 지금. 그의 작품에 대한 뭡니까? subsequent appraisal입니다. 자, subsequent 하면은 보통 그 후의 이런 뜻이죠. 그 후에 어떤 평가가, 그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has been highly positive.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걸 일치 문제로 많이 낸다면은 이런 문장을 쓰겠죠. 그 사람의 이 평가가 뭐안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바꿔서 낼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He is now considered. 자, 그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The pioneer of Korean modern art. 한국의 모던 아트의 어떤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쭉 봤고요. 자, 이중섭 씨 지문에서는 지금 보니까요. 크게 지금 나올 게, 내용일치 정도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글의 순서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중간에 나왔던 그 지칭 있죠? 지칭 추론. 댐, 아시죠? 댐. 그런 것들을 표현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문이 좀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학교 다사고 영어 쌤들이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걸 내기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1부만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만약에 나온다면,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43번에서 45번 형태, 그런 거 있죠. 세트 문제로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술력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여러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리를 쭉 한번 해봤고요. 아무튼 잘 복습해서 이 시험에 좋은 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외부 지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